문화재청은 12세기에서 13세기 당시 중국에서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가던 중국 부역선이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동일한 양식의 도자기가 발견되었고요. 또 일본 지역에서도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. 이런 걸 통해서 남송 고려 일본 간의 교역의 증거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고려 일본을 왕래하던 무역선에서 실제로 사용한 인장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중세 무역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서 배에 타고 있던 중국 상인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장 두 점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. 인장 가운데 하나는 금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붉은빛 인주가 일부 남은 상태로 발견됐고 인장 안 파편들도 나왔습니다. 인장과 인장함이 함께 발견된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. 또 다른 인장은 당시 복을 기원하는 동전 모양이 새겨진 점이 특징입니다. 零视频 APP 等你下载。